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아빠TV입니다. 저는 지금 아침 일찍 청담동에 와 있습니다. 오늘 여기서 무엇을 할 거냐? 뒤에 보시면은 여기는 청담동에 위치한 꼼나나라는 미용실이에요. 여러분들 연예인이나 아이돌분들이 청담동에서 머리를 굉장히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궁금했습니다. 과연 아이돌이 다니는 미용실은 뭐가 다를까? 그래서 오늘 여기서 제가 선생님한테 아이돌링 스타일링을 부탁드려 볼 거예요. 선생님이 외모 보고 거절하진 않겠죠? 네, 그래서 일단 들어가서 한번 머리를 해서 비포 앤 애프터를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미용실에 들어왔는데 먼저 이렇게 음료를 준비를 해주십니다. 보니까 뭐 무료 서비스, 유료 서비스가 있는데 PD님 뭐 드실래요? 그냥 아메리카노. 아메리카노? 아메리카노 하나랑 오렌지 주스 하나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 그래서 일단 여기는 무슨 그냥 카페 같지 않아요? 이 공간은? 그래서 들어와서 우측에 보니까 또 테라스 같은 데가 있는데 여기는 굉장히 뭐 미용실 같은 분위기는 안 나고 네, 커피숍 같은 분위기가 납니다. 그래서 여기서 오늘 선생님을 기다리면서 음료수를 마시고 있으려고 해요. 네, 여러분 지금 이제 안내를 받아서 자리에 앉았는데 옆에 계신 선생님은 루이쌤 맞으시죠? 네, 맞습니다. 네. 아니, 실물이 너무 잘생기셨어요. 아닙니다. 네, 그래서 약간 선생님을 보니까 조금 안심이 되는 것 같습니다. 아, 선생님은 일단 너무 멋지시고 스타일도 좋으시고 일단 머리도 약간 이런 머리 오늘 도전해봐도 괜찮을 것 같고 네, 그래서 오늘 선생님한테 아이돌링 스타일링을 부탁을 드리려고 하는데 어떻게 가능할까요? 최선을 다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네. 아, 약간 좀 얼굴 때문에 약간 좀 망설이신 것 같은데. 최선을 다해서. 아, 네네. 변신을 해보도록. 네. 네, 그러면은 여러분 제가 머리를 이쁘게 해서 또 카메라를 켜도록 할게요. 보니까 평소에 모자 많이 쓰시더라고요. 네, 제가 머리를 안 만져요. 아, 그래요? 항상 샵 갈 때만 스타일 받고. 유튜브를 어떻게 시작하게 되셨어요? 네, 제가 한번 그 공중파에 나온 적 있었는데 네네. 신발 덕후로 네네. 그때 저 외에 출연하신 분이 이제 신발 유튜버. 그래서 그때 그걸 처음 알았어요. 사람들 이런 걸로도 소개를 하는구나. 그때 저도 도전을 하게 됐죠. 선생님도 약간 옷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저요? 네. 아니 저는 그냥 이게 직업이 네. 이게 좀 보여주는 게 많은 직업이다 보니까 네. 제가 저를 이렇게 관리를 안 하면 고객님들이 약간 봤을 때 또 이렇게 머리를 좀 안 맡기고 싶어 하시잖아요. 그런 생각도 있을 수도 있겠구나. 크러쉬 머리 혹시 아세요? 짧은데 약간 삐죽삐죽한 네, 거 그런 것도 잘 어울리실 네. 것 같더라고요. 아... What? 헤어만 하시는 거죠? 미용 쪽 컨텐츠만? 저요? 네. 그죠. 헤어가 거의 주죠. 그리고 뭐 브이로그 이런 거 조금씩 하고 나머지는 전문적으로 이제 좀 약간 네. 보여줘야 돼요. 약간 조금씩 섞어서 하는 거죠. 머리 상태는 어때요? 지금요? 탈색 좀 많이 상했죠, 아무래도. 머리 감고 이러면 되게 뻑뻑거리지 않아요? 네. 원래 제가 린스를 안 쓰는데 네, 네. 그래서 린스 쓰기 시작했어요. 트리트먼트를 쓰셔야 돼요. 트리트먼트? 네. 린스는 모발 이제 겉대를 채워주기 때문에 정전기나 이런 걸 방지해 주는데 트리트먼트는 모발 안을 채워주니까 이게 좀 부드러운 걸 좀 하고 싶으시면 트리트먼트를 써야 돼요. 그리고 린스를 쓰면 이렇게 정전기 날리는 좀 없어집니다. 가위 소리가 되게 좋은 것 같아요. 그죠? 비싼가요?
약간 피부 톤에 따라서 컬러 들어가면 좀 체형이 걸려. 근데 약간 좀 쿨톤 같은 경우에는 이 붉은기를 좀 잡아주고 약간 이 피부톤을 조금 더 하얗게 만들어주는 그런 컬러예요. 그래서 약간 매트 브라운이랑 애쉬 브라운 약간 이쪽 브라운들이 약간 좀 피부톤을 좀 하얗게 보이게 해주는 네네. 그런 톤이고 약간 이제 웜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좀 이 화사하게 얼굴을 좀 생기 있어 보이게 만들어주는데 이 컬러 같은 경우에는 이제 모카 브라운이나 초코 브라운 이런 계열의 브라운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냥 선생님이 추천해 주시는 걸로. 약간 요런 매트 계열이나 아니면 요런 약간 블루 계열의 애쉬라는 그림을 좀 섞어서 들어가는 것도 나쁘진 않을 것 같아요. 저희 지금 이 친구도 유튜브 시작했거든요. 그런 게 있잖아요. 약간 아 유튜브는 이렇게 해야 된다. 꿀팁 같은 거 없어요? 아 아니 걔가 뭐 그런 레벨이 아니었나? 아니 근데 제가 봤을 때는 너무 잘하시더라고. 꾸준한 게 제일 좋은 것 같아요. 많이 하는 선생님인데 유튜브 하고 있지 않나? 저요? 어 아닌가? 아직 안 했어? 네, 여기 약간 끼가 넘치는 약간 스타일이라가지고 선생님 제가 오늘 컨텐츠가 네. 아이돌인데 어 예 네. 근데 내추럴하게 하신다고 네 근데 무대에 선 아이돌이 아니라 쉬는 날 아이돌 쉬는 날 아이돌? 어 약간 그냥 자연스러워 가로수길 밥 먹으러 가는 아이돌 네. 약간 그런 아예 그 막 아이라인 막 이런 거 하면은 너무 부담스러울 것 같아서 자연스럽게 네 스케줄 없는 아이돌 화장도 트렌드가 있나요? 그쵸 아무래도 색감도 색감이고 약간 눈썹 모양도 눈썹 모양이고 옛날에는 약간 눈썹도 깔끔하게 다듬어서 하는 게 트렌드였는데 요즘은 그냥 눈썹 털도 그냥 자연스럽게 약간 냅두고 이렇게 하는 게 트렌드예요. 왜? 이거 생각한? 내일 하고 싶다 이거. 아, 내가 적응이 안 되네 내 모습이. 수고 많으셨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선생님 저희 채널 구독자분들한테 네네. 마지막으로 한 말씀 해주세요. 아, 네. 제가 되게 즐겨보는 핫바 TV의 핫바님 오늘 스타일링을 해봤는데 앞으로 제가 봤을 때는 좀 더 멋있는 스타일로 가끔 이런 걸로 콘텐츠를 해서 좀 좋은 팁이나 이런 정보를 드리면 네. 좋을 것 같아요. 그래도. 선생님 채널 소개 좀 해주세요. 네, 저는 유튜브에 루이쌤을 검색하시면 나옵니다. 네, 좋아요와 구독하기 오늘 루이쌤이랑 이렇게 머리를 한번 해봤는데 여러분들이 이제 선생님이 말씀을 해주셨다시피 남자분들도 점점 이런 미용에 관심이 많아지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좀 혼자 하기 힘든 부분은 이제 루이쌤 채널에서 이제 여러분들이 도움을 많이 얻어가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아, 근데 저는 일단 너무 만족해요. 아, 예. 아, 감사합니다. 아, 너무 멋있어졌어요. 네. 완전 따라하는 것 같아요. 아, 처음에는 네, 별로였나? 아, 네. 나중에 이제 제 거에 이제 비포에 보도록 하죠. 네, 여러분 제가 지금 머리를 하고 나왔는데요. 어떠세요? 피디님 어때요? 근데 진짜 달라졌어요? 진짜 나아요. 훨씬 아니 보통 저는 이제 미용실 가면은 누가 머리 만져주면 잠오잖아요. 네. 그래서 그냥 막 그냥 자거나 별 신경을 안 써요. 근데 오늘은 이게 내가 변해가는 모습이 미용도 그렇고 메이크업도 그렇고 변해가는 모습, 내 모습 보는 게 너무 재밌는 거야. 만족스럽고. 저는 진짜 너무 오늘 만족스러운 그런 미용과 메이크업을 받은 것 같아요. 그래서 아, 역시 뭔가 다르긴 다르구나. 괜히 아이돌들이나 연예인들이 괜히 청담동 샵을 다니는 게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 저도 좀 자주 올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오늘도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모두들 좋은 하루 되세요.